조선의 왕권을 방어한 태종 이방원. 1400년 개경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죽어라! 박포라는 자가 이방원의 형인 이방간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 원인이 되었죠. 이방원이 왕자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뭐?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방원이가 이젠 날 죽인다고? 박포는 이방원에게 미움을 사 유배를 갔던 무신이야. 이를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방원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방간은 유배를, 박포는 사형을 당하며 마무리되었죠. 형님이 감히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제1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이 세자로 책봉된 방범과 정두전을 죽였었죠? 오, 맞아. 잘 기억하고 있네. 그 후 이방원의 세력은 더욱 강해졌고 정종은 이방원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내 동생 이방원을 세자로 올리겠다. 그리고 얼마 후 정종이 왕위를 넘기며 이방원은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되었죠. 태종은 조선 초기의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왕권 강화에 힘썼습니다. 우선 6조 직계제를 실시했죠. 6조 직계제는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로부터 직접 나라일을 보고받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였습니다. 조선이 잘 살려면 왕권이 강해야 한다. 앞으로 6조는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내게 직접 보고하라. 태조 때부터 시행했던 의정부 서사제를 버리고 6조 직계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6조의 모든 업무를 의정부가 심의한 뒤 왕에게 보고하던 제도였죠. 의정부를 약화시키고 왕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군요. 또한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병을 없앴으며, 신하들에게 사병이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사병을 금지한다. 왕권을 위협할 만한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죠. 중전의 동생이라도 봐줄 수 없다. 아니 되옵니다. 그 밖에도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정확히 걷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했으며, 호패를 보여주시오. 여기요. 호패에는 이름과 출생일, 신분 등이 적혀있어.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네요. 전국을 팔도로 나눈 후 각 도에 관찰사를 보내 그곳을 다스렸죠. 오늘날 행정구역과 비슷해요. 조선 팔도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겼어. 궁궐 안에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북을 쳐 왕에게 알리는 것이죠. 억울하다, 억울해.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어. 북을 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되어 있었고 함부로 북을 쳤다간 벌을 받기도 했거든. 아쉽네요. 잘만 이용했다면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리고 1418년 태종은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선을 잘 부탁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충녕대군이 바로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이야. 오, 세종대왕이 이방원의 아들이었군요. 아니 근데 왜 첫째가 아닌 셋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왕세자였어. 그런데 왕세자가 방탕한 생활을 하자 태종이 폐위시키고 말았지. 태종은 자식에게도 거침이 없었군요. 아니야. 왕세자를 폐위시킬 당시 태종이 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 자식 사랑은 여느 아버지랑 다름없었지. 태종은 왕위를 물려준 뒤에도 세종의 권력 안정을 위해 힘써주었습니다. 세종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왕권을 위협할 만한 싹을 없애줘야 해. 이 과정에서 세종의 장인인 심원도 제거되었어. 그리고 1422년 태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태종이 다져놓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었죠. 지난날의 잘못은 내가 모두 가져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아바마마. 제가 느낀 점은 이방원 하면 왕자의 난이 떠오르고 사람을 많이 죽인 무지막지한 느낌이 있는데, 위대한 세종대왕님의 아버지였다니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성기의 다섯째 아들이자 조선의 제3대 왕, 조선 건국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등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겪은 후 제3대 왕 태종이 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6조 직계제를 시행한, 6조 직계제,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6조로부터 나라일을 직접 보고받는 제도, 호패법과 신문고 등 새로운 제도를 실시해 나라의 기틀을 세운, 전제가 되자